22mm 북한에서 우리 염통에 쏜 방사포입니다. 포격 당일 밤 병대 들어가서 어제 직접 들고 온 것입니다. 방사포는 여러 발사관에서 연쇄적으로 로켓을 쏘는 화기로 1분 동안 40발을 쏠 수 있어 한 지역을 초토화하려 할 때 쓰입니다. 방사포는 같은 크기의 곡사포보다 탄두에 실을 수 있는 폭약이 8배나 많습니다. 그만큼 파괴력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두 장병의 목숨을 앗아간 것도 방사포로 확인됐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망했던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북한의 포의 종류는 120mm 방사포다. 이번에 수거된 포탄 가운데는 콘크리트를 관통하고 화재를 일으키는 특수폭탄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이 기존의 해안포와 함께 방사포 부대를 동원하고 특수폭탄을 발사한 것은 K9 자주포 부대가 반격할 수 없도록 괴멸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